사체 한번 보세요. 사체. 그 사체 관계는 교재는 그 298쪽입니다. 네, 사체. 그죠? 298쪽에 아래부분 뭐 사체가 나와 있죠. 그죠? 사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체. 그죠? 회사체를 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 회사가 돈 빌리죠. 그죠? 돈을 빌린 거. 채무. 채무 빌리고 그 빌렸다는 그 증명하는 증서. 그죠? 채무 증권. 그걸 우리가 사채라 이랍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물론 상대가 이제 일반인들이죠. 그죠? 그 사채하는 종이를 하나 줍니다. 그죠? 증서를. 그게 바로 채무를 증명하는 증서다. 그죠? 그럼 사채와 차입금은 이 돈을 빌리는 형태는 결국은 차입금이 같은 말입니다. 돈 빌리는 거다, 그죠? 돈을 빌리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리면은 차입금이라 하고 요는 사채 증서를 발행하죠, 그죠? 기업에서 요 사채를 발행해서 돈 빌리는 건 이제 사채다, 그죠? 회사채를 발행한다. 요 사채를 가진 사람 누구라 하죠? 사채권자, 그죠? 이걸 가진 사람은 뭐라 하죠? 사채권자. 요 말을 빼버립니다. 빼면 뭐죠? 채권자. 그죠? 그럼 이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뭐도 발행할 수 있죠? 주식. 그죠?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라 하죠? 주주.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은 그 기업으로부터 뭐를 받죠? 배당금 받죠? 그죠? 주인이니까. 이익이 생기면은 자기 투자한 비율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돈 빌린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뭘 받겠죠? 이자. 이자 받지. 이자. 예. 그 이자 받다가 나중에 원금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차이점 알겠죠? 그죠? 이거는 배당 받는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니까 자기 투자한 몫만큼 배당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은 돈 빌리 좋은 사람이니까 이자 받는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사채는 결과 이 사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돈을 빌립니다. 그죠? 돈을 빌리고 빌리는데 그 사채 증서를 주고 빌린다. 그죠? 빌리고 돈을 빌리면은 이자 줘야 되겠죠. 매년 이자를 주다가 나중에 원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원금을 갚는다. 그죠? 그건 돈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 갚아주는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채, 그죠? 돈을 빌린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 같다. 여기서는 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다, 이래 합니다. 발행. 기업 입장에서, 예, 사채를 발행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죠? 이자를 줬다, 이자는 사채에 대한 이자다, 사채 이자. 그 원금을 갚아줍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사채를 상환했다. 용을 이래서죠. 그죠? 자, 시작. 사채 발행, 사채 이자, 사채 상환. 다시 시작. 사채 발행, 사채 이자, 사채 상환. 이제 처음 하니까 자꾸 용어가 좀 생소하게 나옵니다. 생소한 용어들은 몇 분 자꾸 반복하세요. 이제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죠? 발행할 때 이 조건을 보면은 요 사채를 발행할 때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채나 주식은 그 액면가 있죠. 그죠? 액면. 예. 그 액면이라는 거는 액수. 그죠? 면. 요 면은 종이 면에 표시되어 있는 액수를 말합니다. 액면을 정해놓죠. 그죠? 보통 사채는 만 원짜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간단하게 액면 100원짜리다. 또는 그죠? 1000원짜리를 뭐 이래 1000원 해도 되고 100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1000원짜리를 그죠? 그럼 액면을 1000원에 정해 놓고 나서 이걸 1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실제 발행하는 거 그죠? 요 1000원짜리인데 액면은 1000원인데 이걸 그 이상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12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액면이 1000원짜리인데 그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900원에 발행할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죠? 크게 우리가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이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 이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이랍니다. 할증 발행. 그럼 액면 이하로 발행했을 때 이거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했다. 이런 표현하고.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합니다. 그죠? 요거는 액면 발행이라 이랍니다. 아, 액면대로 발행하는 거는 액면 발행.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평가 발행이다 하기도 하고. 자, 요거 다 같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알겠죠? 예. 요 우리가 할인하는 거 디스카운터라 그러잖아. 그죠? 디스카운트 발행.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발행. 프리미엄부 발행. 프리미엄 할증. 예. 그럼 할인 발행 1200원에만 이래 발행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액면이 1000원짜리인데 1200원 발행했으니까 200원 남았네. 그죠? 항상 기준은 액면 기준입니다. 요거는 200원이 남고 할인 발행하면 100원이 부족하죠. 그죠? 예. 근데 요 200원을 뭐라 하느냐? 요 200원을 이거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고 차금 남았는 금액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200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렇게 표현하죠. 할증 발행 차금이다. 그럼 액면 이하로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럼 100원만큼 차이 생겼잖아. 요거는 뭐라 하면 될까요? 예? 시작. 예?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예. 요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제 요런 거는 자꾸 이제 몇번 자꾸 반복하세요. 예. 말 뜻은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액면 이하는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럼 이 발행, 이거는 이제 발행 가액이잖아. 그죠?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다. 그죠? 할증 발행도 있고, 액면 발행도 있고, 할인 발행이 있는데, 이 금액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 그죠? 이게 발행 가액이잖아. 그죠? 1000원짜리를 내가 1200원에 발행하고 또는 1000원에 발행하고 900원에 발행하는 거는 우리 기업 내가 발행하고 싶은 대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 그죠? 발행가액의 결정.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 차이 생겼죠. 그죠? 여기에 보니까 액면하고 200원하고 100원만큼 차이 생겼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장부에서 어떤 식으로 요걸 정리해 나갈 거냐? 요걸 장부에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요걸 이제 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요걸 이제 우리 표현을 상각한다 이라죠. 그죠? 상각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요걸 떨어 나간다 이면 요 돈을 갖다가 예, 떨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떨어 나갈 거냐?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사채에서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요거. 알겠죠? 발행가에 결정하는 거. 그다음 요거. 예,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끝나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럼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채를 하나 발행한다고 가정할게요. 우리 회사는 액면을 정했습니다. 액면을 금액을 1000원을 정했다. 그죠? 예. 액면 이자율 우리 회사는 액면 이자율을 7%로 정했습니다. 7%. 그리고 상환 기간은 5년으로 정했습니다. 요거는 연 7%입니다. 연자를 제가 뺐습니다. 연 7%. 그 회계에서 뭐 퍼져 나오면 이게 전부 연이율입니다. 연이율. 1년 단위. 예. 그럼 우리가 쉽게 그냥 연 이자율, 연이율로 말하는데 요렇게 사채를 하나 발행한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1000원 빌려주세요. 존 1000원 빌려주면은 내가 매년 이자를 7% 주겠다. 그러다가 5년 후에 원금 갚아주겠답니다. 그죠? 원금. 예. 무슨 말이죠? 그죠? 이게 조건이잖아. 그죠? 요 조건을 이제 액면에다 표시해 놓습니다.
우리 회사에 7% 이자 주고 상환기 한 5년 후에 내가 원금료 돌려줄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중금리죠. 그죠? 시장이자율. 요 시중금리다 생각하세요. 시장이자율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많이 잡아주는데 시중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더라. 그럼 은행금리가 10%인데 우리 회사는 몇 프로 주려고 그랬죠? 7% 주려고 그래요. 누가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죠? 예. 이 이자율이 차이 났잖아. 그죠? 요 예. 이자율은 말하자면 고정금리입니다.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액면에 표시해놨으니까. 고정금리지만 요거는 변동금리죠. 계속 변합니다. 그죠? 예. 그 요거 이자율 때문에 여기 생기는 거죠. 이자율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죠? 이거는 변동금리니까 이게 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래 크게 차이는 안 생기지만은 이거는 여기 똑같으면은 요것도 10%, 요것도 10% 같아져 버리면은 무슨 발행하게 될까요? 액면 발행합니다. 액면 발행하게 되고. 액면 이자가 낮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하게 되고. 액면 이자가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결과가. 예. 그러면은 이제 이때, 그죠? 요 부분에 차이가 생겼잖아. 그죠? 요 부분만큼을 내가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 회사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보상해준다. 정말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한다는 거는 요 이자율을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럼 요 조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내한테 돈 천 원 빌려주세요. 그죠? 돈 천 원 빌려주면은 내가 5년 후에 갚아주겠답니다. 그죠? 5년 후에. 5년 후에 돈 천 원 돌려줄게. 그리고 요건 5년입니다. 5년 후죠. 돈 천 원 빌려주면 5년 후에 천 원 다시 돌려주는데 매년 이자 요 1년 차, 2년 차, 3년, 4년에 이자 몇 프로 주려고 그랬죠? 7%. 얼마씩? 70원씩. 그죠? 매년 이자를 내가 70원 주겠답니다. 이렇게. 응? 예. 그러면은 돈 천 원 내가 오늘 천 원 빌리면은 요 천 원에 대한 대가가 이만큼 나가잖아. 그죠? 요게 5년간 얼마가 나갑니까? 1350원 나가죠. 그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요 돈하고 요거. 그죠? 요만큼 돈이 나갑니다. 그죠? 요 돈의 현재 가치. 요 돈의 현재 가치라는 거는 지금 5년 후에 내가 원금처럼 돌려줍니다. 그죠? 요 이자율, 우리 회사가 예상했던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7%잖아. 그죠? 시중금리가 몇 프로? 10%죠. 요 10%를 맞춰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5년과 10%. 자, 요거. 알겠죠? 5년과 10%인데 요걸 잠깐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예, 요걸 잠깐 보면은 우리 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5년 후에, 그죠? 5년 후에 500원이라면은 요 가치가 오늘 현재로, 요 오늘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 그죠? 예. 5년 후에 받을 돈이 500원이라면은 오늘 받으면은 그 가치가 얼마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자율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자율을 했을 때 우리는 요 시중금리를 만약에 10% 적용한답니다. 요 10% 적용했다. 그죠? 요 경우에 현재 얼마고? 이런 묻고. 요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매년 지급할 100원씩 또는 매년 받을 100원이다.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매년 100원씩 받습니다. 매년. 예. 100원씩 받을 돈 5년 받으면 500원이잖아. 그죠? 요걸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이것도 만약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 500원과 이 500원은 다르죠. 그죠? 예. 5년 후에 목돈 500원하고 매년 받는 100원하고는 이 500원성이 다르다. 그죠? 요걸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죠. 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 했을 때
요 5년과 10%에 적용하는 요게 말하면 현재 가치 유리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잠깐 한번 봅시다. 저 뒤로 좀 가야 되는데 619쪽일 겁니다. 아마 619쪽. 예, 조금 뒤로 맞네. 619페이지 한번 보세요. 619 교재, 그 교재 보면은 619쪽입니다. 예, 619페이지 보면은 현가표란 게 있죠. 그죠? 현가표, 위에 나와 있는 현가표란 거는 현재 가치표라는 말입니다. 현재 가치표를 줄여서 현가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기간과 퍼센트 나와 있죠. 그죠? 자, 5년 기간 5와 10%가 마주치는 거 찾아보세요. 5와 10%가 마주치는 거 얼마가 있죠? 0.62092 나오죠. 그죠? 마, 너무 기니까 두 자리까지만 합시다. 0.62.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아, 5와 10%에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0.62가 있다. 요걸 우리가 현재 가치 유리라 하고 요거 딱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500원에다가 0.62를 곱하면 얼마죠? 310원. 요게 현재 가치. 요 5년 후에 받을 500원의 오늘 현재 가치는 요거다. 알겠죠? 310원. 예.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은행에 적금 같은 걸 만듭니다. 적금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3년 후에 내가 목돈을 한 1,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매월 얼마씩 불입하면 1,000만 원 되느냐. 이게 요 표를 보고 만듭니다. 은행에 가면은. 그리고 내가 매월 10만 원씩 복리로 은행에 적금하면은 요게 3년 후가 되면은 얼마가 되는지. 요래 알아보는 게 바로 이 표를 보고 합니다. 계산이. 전부 은행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전부 이겁니다. 적금표가. 요 표입니다. 요. 이거는 요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예.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가지. 이게 많죠. 그죠? 모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목돈하고 요게 항상 같습니다. 요거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개, 두 가지만 합니다. 요 두 가지. 알겠죠? 다른 건 할 거 없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 때는 요게 0.62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현가표잖아. 그죠? 현가표에 나와 있는 이걸 우리가 현가계수라 이래 부릅니다. 원래 그게 0.62092를 갖다가 현가계수. 시작. 현가계수. 한 번 더. 현가계수. 자,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500원이 아니고 매년 100원이잖아. 그죠? 매년 100원씩. 매년 똑같습니다. 그죠? 100원씩 5년이잖아. 그죠? 이때 적용하는 거는 한 장 넘겨 보세요. 620페이지. 그 620페이지 보면은 뭐가 보이죠? 시작. 연금 현가표. 앞장에는 뭐죠? 현가표. 뒷장은 연금 현가. 연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연금. 매년 받는 거는 연금 현가표를 봅니다. 알겠죠? 거기에 지금 연금 현가표에서 5와 10%가 마주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3.790979 나와있죠? 그죠?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만 합시다. 3.79. 아, 요게 3.79. 요걸 우리는 앞에다가 요걸 붙이면 돼. 연금 현가 개수라 이래 부릅니다. 그 요거와 요거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 위에 거는 목돈입니다. 그죠? 목돈은 현가계수. 아, 요거 매년 받는 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갔죠? 연금. 그죠? 예. 요거하고 요거는 순서 다르잖아. 그죠? 그럼 매년 받는 100원하고 현가계수가 3.79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3.79를 곱하면 얼마죠? 379. 요게 현재 가치. 그 금액이 다르죠. 그죠? 예. 요게 현가계수라면 시작. 현가계수. 요거 뭐죠? 연금현가계수. 그러면은 목돈에 대해서는 항상 현가계수. 요게 주어집니다. 예. 이건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나오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요걸 이해하셨죠? 그죠? 잠깐 이뤄오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그죠? 아, 1,000원? 요거는 목돈이잖아. 그죠? 요거의 현재 가치를 알아봅니다. 1,000원의 현재 가치는 5와 10%. 방금 봤던 무슨 표를 봐야 되죠? 요거는 현가표. 요거는 무슨 표? 연금 현가표. 자, 1,000원에다가 좀 방금 5와 10% 얼마였죠? 3점? 아니죠. 0.69. 아, 62. 0.62. 예. 요거 1,000원에다가는 0.62. 매년 받는 70원에다가는 거기에 보니까 연금 현가 계수가 얼마 나와 있죠? 3점? 예. 자, 요거 계산합시다. 얼마죠? 620원. 요거 얼마죠? 계산하세요. 265. 반했습니다. 예. 더하면 얼마입니까? 885. 맞죠? 그죠? 885입니다. 그죠? 885인데 요거 우리 약 890으로 봅시다. 890. 알겠죠? 예. 895 반응했습니다. 복잡하니까 890. 그러면은 요 890원, 요 1,000원의 현가계수는 620원이고 요 70원씩 받을 5년간 받으면은 350원인데 요게 지금 350원이잖아. 그죠? 35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죠? 265원이잖아. 더한 게 얼마? 890원. 요게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890원이다. 그죠? 요게 뭐냐? 발행가액입니다. 사채의 발행가액. 알겠죠? 발행가액이다. 그럼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네. 그죠?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예. 끝났다. 그죠? 발행가액 알았습니다. 그죠? 발행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액면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죠? 액면 금액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요거는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자, 그 액면 이자, 그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를 곱했다.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한 것 플러스 요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죠? 예. 사채의 발행. 발행가액은 뭐 간단하네. 그죠? 예. 우리가 원리를 요래 이해하고 나면은 요거는 뭐 딱 기억하면 된다. 그죠?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요 이자 액면 이자입니다.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그 두 개를 더한 거. 그게 바로 뭐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요거 구해 보세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발행가액. 예. 그럼 요게 다 주어지니까, 이게 다 주어지면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예.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아셨죠? 더한 거. 그게 뭐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아셨죠? 예. 그 요게 발행가액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발행가액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조건은, 자, 보세요. 요 조건은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하게 되죠? 예? 890원에 발행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걸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한테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 내한테 890원만 가온나. 890원. 요것만 가져오면 나는 요 1,000원 다 받는 게 요것만 가져온나. 요거. 요 110원은 선이자 빼줄게. 미리 공제하고. 890원만 주면은 나는 1,000원 빌린 걸로 해서 7% 이자 주다가 5년 후에는 얼마 갚아줘야 되죠? 1,000원 갚아줍니다. 조건이. 그니 1,000원짜리를 발행하되 내한테 돈을 얼마에 가져오죠? 890만 주면 된다. 그죠? 요 차이가 뭐죠? 이자. 무슨 이자?
성급이 잘합니다. 그래서 요 1000원과 890원의 차이 생겼다. 그죠? 그 얼마? 110원이죠. 요 110원이 바로 뭐냐? 성급 이자, 선이자 주겠다 이겁니다. 성급 이자. 요 차이 부분을 내가 미리 주는 성급 이자입니다. 성급 이자. 딱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요걸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요 차이를 뭐라 한다?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무슨 이자? 성급 이자 성격이구나. 이자를 미리 준 거. 알겠죠? 선이자다 이겁니다. 선이자 성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뭐다? 성급 이자 성격이다.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 차금은 무슨 이자? 선수 이자 성격이다. 그죠? 아, 요거는 미리 받은 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발행가에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사채를 발행한다. 그죠? 우리는 항상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를 정했거나 요거하고 요걸 맞추어서 요런 식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죠? 요 이자율, 요 이자율로 인해서 요 발행가액과 액면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죠? 그럼 자, 정리할게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무슨 발행하게 되죠?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반대로 그러면은 요 이자율이 요거보다 요게 높으면은 무슨 발행하게 되고 할증 발행합니다. 알았죠? 다시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알겠죠? 예. 요까지 알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채의 발행가에 구하는 거 요거 이해하시겠다. 그죠? 그럼 연습 하나 해볼게 보세요. 예, 그 이제 사채 부분에 와서 그 우리 사채 연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 제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일단 우리 교재는 어디 보나 하면은 320쪽을 한번 보세요. 320페이지. 그 320쪽에 29번 보세요. 29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320페이지에 29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중앙전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5년과 12%에 해당하는 현가 요소 또는 현가에서 같은 말입니다. 0.5674. 연금 현가 요소는 3.6048이다. 아시겠죠? 그죠? 자, 발행가액은 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렇게. 네, 자, 액면에다가는 현가 개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액면이 얼마가 나왔죠? 1000만 원. 이자, 액면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10%. 1000만 원에 10% 얼마? 100만 원이죠? 여기 10%. 그죠? 자, 액면에다가는 곱하기 뭐 한다 그랬죠? 현가 개수. 이자는 뭐라 했죠? 연금 현가 개수. 현가 개수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0. 얼마? 5674. 연금 현가계수는 얼마? 3.6048. 주어진다, 그죠? 요거 주어진 거, 요거 계산하면 답. 이렇게. 쉽죠, 그죠? 예. 567만 4천 원. 그죠? 요 계산하니까 3,604,800 두 개 더하기 더하니까 그죠? 800에다가 8,7,2 올라가고 9 정답 9,278,800 발행가액 927만 8,800원. 답 찾으면 되겠죠, 그죠? 927만 8,800. 정답 3번.
그죠? 발행가예요. 사채의 발행가의 건, 자, 다시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 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 그죠? 예, 요것만 답 구하면.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 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 요게 주어진다. 그죠? 뭐, 더하면 되죠. 그죠? 답. 아셨죠? 예. 자, 이번에 고위의 문제 한번 보세요. 28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28번 한번 보세요. 예, 1월 1일 날 만기 4년 만기 액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액면 이자율 10%로 발행했다. 이자는 매년도 말에 지급하고 유효 이자율이 8%라면은 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 보세요.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하라 그랬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발행가액을 하는 거는 액면과 이자. 그죠? 요 액면 하고 액면 이자. 자, 일단은 액면 금액이 그게 얼마입니까? 10만 원. 요거는 10만 원이다. 그죠? 액면은 10만 원 나와 있고, 그럼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 그랬죠? 10%죠. 액면 이자율이 10%입니다. 그죠? 10만 원 10% 얼마? 만 원이죠. 그죠? 액면 이자율.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예. 우리가 말한 이 액면과 액면 이자율 그랬죠. 그죠? 요거는 시장 이자율입니다. 요 시장 이자율을 또 다른 말로, 용어 같은 말입니다. 유효 이자율이라 하기도 합니다. 유효 이자율. 요 액면 이자율을 같은 말로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다 해서 표시 이자율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유효 이자율이 나오거나 시장 이자율 나오면 같다. 그걸 이해하세요. 액면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도 같은 말이다. 요래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자, 액면에다가, 액면인 줄 알았다. 그죠? 10만 원이고, 액면 이자는 만 원입니다. 그죠? 액면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죠? 곱하기 뭐? 예? 방금, 액면 곱하기 뭐죠? 현가 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 하면 되죠. 그죠? 자, 다시 액면 곱하기 뭐라 그랬죠? 현가 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 자, 현가 계수 한번 찾아 봅시다. 그 현가 계수를 딱 보니까 현가 박스를 보세요. 4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현가 계수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모두 1원 기준입니다. 그 아래는 정상 연금의 현재 가치 나와 있다. 그죠? 현가, 현재 가치가 나와 있는데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8%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10% 나와 있다. 그죠? 요래 두 개 나와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예? 예. 이제 문제 하나 나올 때도 있고 두 개 나올 때 있는데 두 개 나오면은 요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 있죠? 그죠? 요거 할 때는 반드시 뭐라 하느냐? 유효 이자율로 합니다. 시장 이자율로 찾는다. 알겠죠?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제를 보세요. 유효 이자율이 몇 프로 나와 있죠? 8% 나와 있죠? 그럼 이제 8%짜리 찾으세요. 그럼요. 예, 0.735. 연금은 얼마입니까? 3.3하나, 2하나. 요거, 계산하면은 정답. 예, 얼마죠? 73,500원. 그죠? 요거 얼마? 33,121원. 요거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 106,621원. 정답. 답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예. 이제 발행가액은 뭐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하겠죠. 그죠? 예, 이래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액면에다가 뭘 한다? 현가계수. 이자가다가 연금현가계수. 요게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은 뭘 지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예, 하나 더 연습. 27번 한번 해보세요. 27번 또 꽃한 모양이다. 그죠? 한번 해봅니다. 27번
내나 사채 발행 가액 구해보세요 했잖아. 그죠? 그럼 자 해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자 보세요.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자에다가는 연금액계수인데 그게 지금 액면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100만원. 이자는 몇 프로죠? 예, 8% 하면 얼마죠? 8만원이죠. 요건 알았다 그죠? 100만원과 8만원. 그죠? 예,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액면에다가는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 보면 되지, 뭐. 응?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지고, 쉽게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예. 자, 현가 계수. 그거 보니까, 지금 박스를 보니까, 그죠? 똑같은 조건에 기역리언, 티거리얼, 기역리언은 현재가치, 티거리얼은 연금 현재가치, 그죠? 예. 그럼 그 둘 중에 네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는 필요한 거 현가에서 한 개, 연금 현가에서 한 개 찾아야 되잖아, 그죠? 찾을 때는 무슨 이자를 찾으라 그랬죠? 시장 이자율, 10%짜리, 10%짜리가 니언과 리얼이죠, 그죠? 뭐 끝났잖아 그러면 그죠? 니언 10% 리얼도 10%죠 그죠?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0.62092 그 다음 리얼은 얼마입니까? 3.79097 이 문제는 내 맘대로 뭐 두 자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예, 문제 주어지는 대로 해야 되고 자 이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이가 하면 되지 뭐 그죠? 요건 얼마? 62만 920원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요거 밑에 계산한 거 예, 그, 예 303278 요거 두 개 더한 거 끝 답이다 그죠? 예,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얼마? 9 2 4 1, 9, 8, 그죠?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한 세 문제 하면은 뭐 확실하죠, 그죠? 예, 알겠죠? 이게 뭐죠? 사채의 발행가액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예? 요거 말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요 이자를 구한다, 그죠? 예, 요 이자를. 알겠죠? 예, 사채의 발행가액.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끝났다, 그죠? 자, 이제 이리 왔어요.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이래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보세요. 1차 연도에 사채 이자 얼마죠? 이자 얼마 주죠? 매년 내가 얼마 주려고 그랬죠? 이자. 예? 70원 주려고 그랬잖아요. 7%니까 70원씩. 그죠? 그죠? 주는데 보세요. 우리 장부에 매년 주는데 미리 준 게 얼마 있죠? 110원 있잖아. 이거 장부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110원은 5년치입니다, 5년치. 그죠? 미리 줘놨잖아. 5년 동안 요거 차이잖아. 그죠? 5년간. 그럼 요걸 나눠줍니다. 1년에 얼마씩? 5로 나눠보세요, 얼마? 예? 1년에 22원. 그죠? 요 1년에 요 110원을 가지고 1년에 5로 나누면 22원이잖아. 그죠? 20원씩 나눠줘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 주죠, 그죠? 22원씩. 응? 요래 배분하는 거, 똑같이 배분하는 거,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예, 알겠죠? 정액법.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요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거는 정액법인데, 요래 하지 말고, 요 110원을 나눠주는데, 요 이자율 있죠, 그죠? 요 이자율 가지고 하세요. 이자율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몇 프로죠? 7%죠. 그럼 얼마죠?
70%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는 유효의 자율 몇 프로입니까? 10%죠. 얼마죠? 예? 89원이죠. 요래 하니까 방금 얼마? 70원. 요거 얼마? 89원. 차이 얼마죠? 예? 19원. 19원 하라며. 19원 떠나.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방금 그죠?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해가지고 차이만큼을 떨어나가는 거. 이걸 뭐라 하느냐? 유효이자율법이라 합니다. 유효이자율법. 예, 시작. 유효이자율법. 알겠죠?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지 마세요. 요래하자. 자, 요렇게, 요렇게. 요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체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예. 보세요. 이 사체를 발행하면 이제 장부에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죠? 이 재무 상태표에다가, 예, 여기에 사체, 그죠? 발행. 액면 1,000원짜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 그죠? 사체, 할인 발행, 차금, 예를 들어 9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요거, 요래서 900원, 요래 이제 장부에다 이래 표시합니다. 예. 만약 이 경우잖아, 그죠? 할인 발행인 경우는 요 천 원, 액면 1,000원에다가 발행가액 900원이잖아, 그죠? 그 차액이 100원, 요 100원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액, 요래 표시를 요래 합니다. 요래 표시하고 나서, 자, 보세요. 이제 요렇게 이제 표시를 요래 하는데, 요걸 제가 살짝 한번 고쳐볼게요. 좀 더 쉽도록 할게요. 요거는 액면 금액이잖아, 그죠? 액면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죠? 900원에 발행했죠, 그죠? 요거는 900원. 그럼 액면과 요 발행가액의 차이가 얼마 생겼죠? 100원 생겼다, 그죠? 요 100원을 뭐라 했죠? 시작. 여기 뭐죠?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 뺀 게 요거잖아, 그죠? 예. 모양을 살짝 바꾼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요거는 액면, 사채 액면이고, 요거는 할인 발행 차금이고, 요게 발행가에 요 밑에 니라우스입니다. 그죠? 발행가에. 예. 요래 니라우스 요런 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요걸 요래 떨어가는데, 상환기한이 5년입니다. 그죠? 5년 동안 요걸 제로 만들면 됩니다. 제로. 5년간 제로. 그럼 1년에 얼마씩 빼나가면 되죠? 1년에? 1년에 얼마씩? 예? 5년간 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 20원. 20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80원 남죠? 그죠? 80원. 그럼 요거는 그대로, 액면은 그대로 변동이 없으니까, 요 1,000원에다가 요 80원 빼고 나면은 이제 요 장부는 얼마가 되죠? 요 금액 얼마? 920원 되겠죠. 그죠? 920원. 또 1년이 지납니다. 또 1년이 가고 나마 또 20원 빼나간다. 그죠? 여기서 20원 빼고 나마 여기 얼마 남죠? 60원. 그 액면은 항상 변동이 없으니까 빼면 얼마? 940원. 그죠? 이렇게 이제 빼나가다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5년 차에 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와서 20원을 빼고 나면은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요게 제로 돼 버립니다. 그죠? 0. 그러면은 액면은 그대로 1,000원이니까 요 제로 빼고 나면 요것도 얼마 되죠? 1,000원 되죠. 그죠? 1,000원.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딱 떨어지잖아. 그죠? 똑같아졌죠? 이때 우리 1,000원을 갖다 이제 갚아줘야 되죠. 5년 후에. 이렇게 이제 장부전 이래 나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20원씩 빼 나가는 방법이 무슨 법이죠? 증액법이라 하는 겁니다. 증액법. 예. 배분하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똑같이. 예. 그런데, 자, 이번에 보세요. 요하고 똑같이 해볼게 보세요. 액면, 발행가액, 요거는 1,000원이고, 요거는 900원입니다. 그죠? 요렇게 했을 때, 요 차액.
요 차액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원 됐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빼는데 보세요. 요 100원을 이제 상가해 나갑니다. 그죠? 요거 20원씩 똑같이 빼나가는 거는 정액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잠깐 보세요. 한 번만 다 합니다. 자, 보세요. 예, 잠깐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앞으로 보세요. 손 놓고 예, 필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잠깐 보세요. 지금 제가 요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유효이자율법이라 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보세요. 요걸 이제 요걸 이제 상환기간 5년 동안 떨잖아. 그죠? 20원씩. 그죠? 앞으로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잠깐 보세요. 보고 가세요. 요걸 똑같이 뜨는 거는 정액법입니다. 그죠? 고래 안 뜨고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요금의 차이 있잖아. 그죠? 그걸 떨어나가는 방법. 그게 유효이자율법입니다. 뭐 간단하잖아. 그죠? 액면에다가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여기다가는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 하는데 유효이자율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유효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유효이자율 하세요. 예. 자, 시작. 요거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요거는 유효이자율. 알겠죠? 그럼 이제 저 문제에서 저기 나왔는 걸 한번 보세요. 액면 이자율 아까 저 몇 프로였죠? 7%. 7%잖아. 그죠? 요거는 몇 프로? 10%. 그럼 7% 하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70원이잖아. 그죠? 10%면 얼마죠? 90원이죠. 이건 뭐, 요거 같은, 요거 빼기 요거. 알겠죠? 뭐, 숫자는 뭐, 같아지십니다. 말하던 방법은 알겠죠? 그죠? 안 같아집니다. 원래는. 요거보다 적어집니다. 원래. 제가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20원. 자, 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와서 여기 얼마 됐죠? 이제 20원 빼면 80원 됐죠? 그죠? 액면은 그대로입니다. 액면은 1000원 그대로입니다. 1000원 그대로고, 요거 80원 빼면 얼마 남죠? 920원 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다가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여기다가는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요게 얼마 됩니까? 70원. 요거는 얼마? 92원. 맞습니까? 요거는 92원. 그럼 92원 빼기 얼마? 70. 요거 뺀 거. 요거 빼면 얼마죠? 22원. 그죠? 요렇게. 이 금액이 작았다가 점점 커집니다. 알겠죠?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점점 더 커지니까. 이게 줄어들고 이게 커지잖아. 그죠? 1년이 또 지난다고 볼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80에서 빼고 나면 얼마가 되죠? 58원이잖아. 그죠? 58원인데 요거는 그대로, 액면은 항상 그대로니까 빼고 나면 얼마죠? 942원이죠. 자,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다가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요거는 유효 이자율. 이런 식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94원. 그죠? 요건 얼마죠? 70원. 요건 그대로잖아. 그죠? 요거 빼기 요거 빼면 얼마죠? 24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 이게 뭐죠? 유효 이자율법이랍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1차 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 두 번 이래 하도록 안 냈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1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가지도 않았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한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죠. 그죠?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끝났잖아. 그죠? 여기까지 한번 딱 하고 나서 물어보면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또 하나, 내가 만약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오늘 이제 좀 여윳돈이 생겨서 계속 이자 부담이 되니까 이걸 오늘 갚아줬답니다. 상환. 만약에 상환했다. 상환했는데 이걸 얼마에 상환했느냐? 지금 시중가가 915원이더라. 그래서 915원에 내가 갚아줬답니다. 실제 갚아야 할 돈이 920원인데
915원에 상환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죠. 갚아줄 돈이 적게 갚았으니까, 그죠? 요 5원 남았죠? 요게 이익입니다. 이익. 요 이익을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고, 요 사채를 상환하고 남은 이익이 얼마냐? 5원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보다 요게 크면은 뭐가 되고? 손실. 사채 상환 손실이랍니다. 자, 이제 이거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죠? 요게 뭐냐? 상각액이랍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요거는 미상각액, 요거는 장부 잔액, 요게 사채 이자, 요게 사채 상환 이익. 예, 적어 드릴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얼마고, 또 두 번째는 그럼 상가하고 나서 남아있는 미상각액 얼마고, 세 번째는 그 장부상 그러면은 이제 요 상가 후에 장부잔액 얼마고, 네 번째는 사채이자 얼마고, 이번에 우리가 장부에 계산한 사채이자 비용 요거 얼마고, 다섯 번째는 사채를 만약에 상환했다면 요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상환하고 손해받느냐 이익받느냐 요래 물어봅니다. 예.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다섯 개. 알겠죠? 예. 물론 또 하나 더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 다섯 개입니다. 상가액이 얼마냐, 미상가액이 얼마냐, 장부잔액 얼마냐, 사채이자 얼마냐, 사채상환 손해가 얼마냐. 자, 요거 보세요. 요게 뭐라 그랬죠? 상가액 20, 미상가액은 얼마? 80, 장부잔액 얼마? 920, 사채이자 얼마? 92원. 맞습니까? 90원. 예. 상환 이익이 얼마죠? 5원. 예. 상각액, 알겠죠? 예. 미상액 아시겠죠? 장부잔액 알겠죠? 사채이자 알겠죠? 상환 이익 알겠죠? 그죠? 예, 다섯 개. 이게 시험에 사채 문제는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데, 물어보는 게, 요거 뭐라 그랬죠? 시작. 상각액, 미상각액, 장부잔액, 여기 뭐죠? 사채이자. 요거는 사채이자 비용, 알겠죠? 사채이자 하는 거는 보세요. 요거는 이번에 내가 주는 돈이고, 요거는 미리 줬던 거잖아. 선급이자. 그죠? 요거는 이번에 주는 건 미리 줬던 겁니다. 그래, 금년에 이자가 얼마? 90원. 요 금액이 주어졌다. 요거보다 요게 작으면 뭐가 되고? 이익. 요게 크면은 손실. 다시, 요거 뭐라 했죠? 상각액, 미상각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사채상환, 이익. 요걸 알아야 답을 말하지. 그죠? 예. 다시, 뭐라 했죠? 상각액. 요거는 뭐 상각액?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요거는 미상각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요거는 사채상환, 손익, 이익. 알겠죠? 예. 이제 끝났습니다. 사채.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알고 연습 한번 하면 되잖아. 그죠? 연습. 아, 문제 가지고 이제, 아, 기본 원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 예,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그죠? 예,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 보세요. 자, 우리 거기에, 예, 책을 보세요. 우리 막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바로 할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3배, 그죠? 예. 사채 상환 문제 가지고 바로, 아, 상각액 구하는 거 할게. 321쪽 31번, 그 321쪽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1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뭐를 요구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31번,
321쪽 31번 문제가 자 읽어봤죠. 그죠? 뭐를 묻습니까? 상가액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런 그죠? 요거 무슨 법으로 해라 그랬죠? 유효이자율법. 시험에 항상 이것만 나옵니다. 유효이자율법. 아, 요거는 요래하는 거다. 그죠? 일단은 모양을 요래 만듭니다. 요렇게 만들어야죠. 요렇게 다 주어졌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액면 그 문제 다 주어졌잖아. 그죠? 액면은 10만원 주어졌고 그게 지금 발행가액도 나와 있죠. 그죠? 주어졌잖아. 그죠? 그 발행가액은 92,416원입니다. 아, 발행가액은 92,416원이다. 예. 그럼 여기 차이 생겼네. 그죠?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할차. 얼마죠? 차이가. 요거 요런 거 구할 때 하는 요령은 요게 10만이잖아. 그죠? 모두 9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9. 끝에는 10. 2가 있잖아. 그죠? 9가 되려 하면 얼마 있어야 되죠? 7. 요거 9 되려 하면 얼마? 5. 요거 9 되려 하면 8. 끝에는 14.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럼 여기 하나 9 끝에는 10 만들면 되죠. 그죠? 예. 그럼 요거는 뭐 계산기 안 놔도 바로 이래. 예.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할 수 있죠. 그죠? 자, 요 모양 요 만들면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 상가에 구합니다. 보세요. 요거 얼마고 요거 물었잖아. 그죠? 묻는 게. 자,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어떻게 하죠? 액면 곱하기 뭐라 그랬죠? 액면 이자율, 요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렇게. 그죠?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이거 찾으세요. 몇 프로죠? 예? 8%. 요거 8%. 유효 이자율은? 요거 몇 프로? 10%. 그럼 8%, 10만원에 8% 얼마죠? 8,000원. 맞죠? 요거 10% 얼마죠? 9,241.6인데, 원미만 발음하세요. 예. 보통 문제에서 그거 주어지는데, 발음, 말이 없어도 발음해버리세요. 41.6이니까, 5 이상 되죠. 올라가면 얼마죠? 2. 이렇게. 그럼, 자, 끝났다. 그죠? 요거는 액면이자, 요거는 유효이자입니다. 그죠? 요거 9,242원 빼기 얼마? 8,000. 빼면 되지 뭐. 요거 빼기 요거 얼마? 1,242원 정답 답. 이 답입니다. 묻는 답. 사체 문제. 자, 알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자 보세요. 문제 여기서 이 사체를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후에 이 사채를 내가 상환했다. 상환에 얼마에 상환했느냐? 92,000원에 상환했다. 사채 상환 손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상환 손익. 자, 일단은 요금에 구할 수 있죠? 요거. 요건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빼기 요거. 빼면 얼마? 6,342원. 액면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10만원 그대로 있으니까 요 쓰고 빼면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9 만들어 줍니다. 9 앞에 3 요거 6 요거 5 마지막은 10 이렇게. 네. 요거 빼는 있잖아. 뺐지. 9 요래 9 만들어 주면 돼. 9 끝에는 10 이렇게. 그럼 93,658원을 92,000원에 상환했으면은 상환금액이 적죠? 우리 회사는 뭐가 받죠? 이익. 얼마? 1,658원 이익 생겼다. 답. 그죠? 예. 요거보다 요게 적게 상환했으니까 이익이다. 얼마가? 1,658원. 그죠? 요거 뭐죠? 상가액, 요거.
미상가에 요거 장부전에 요거는 상환 이 요거는 사체이자. 사체이자를 물으면은 문제에서 요거 얼마고 물으면 요렇게 모양 만들 필요도 없이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이자로 바로 넣어버리죠. 그죠? 그 요거 묻는 문제는 공짜 문제입니다. 답 공짜. 바로 넣어버립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바로 하면 되고. 예. 요게 사채이자.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상환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합시다. 5년. 우리 그러면 5년 동안에 총 지급하는 사채이자 얼마고? 요걸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할게. 요, 이제 요 다섯 분 양이 했잖아. 그죠? 요게 너무 밑에 잘 안 보면 요 할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환기간 5년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5년 후에 갚아주는데 5년간 우리 회사가 지급할 총 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그래, 이자 쪽으로 총 얼마나 가나요? 5년간. 그죠? 총이자. 자, 보세요. 1년에 내가 돈 얼마 줄라 그랬죠? 요거. 1년에 얼마 준다 그랬죠? 1년에, 예? 얼마? 1년에 매년 얼마 줄라 그랬죠? 내가 몇 프로? 7%잖아, 이거. 70원. 5년간 주면, 70원, 5년 주면 얼마입니까? 350원이죠, 그죠? 요게 매년 주는 겁니다. 350원 주고, 매년, 70원씩 5년 주면 350원이잖아, 그죠? 미리 준 게 있잖아. 미리 줬던 거 얼마? 100원, 요거, 미리 준 거, 요거. 여기 선급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350원 하고, 요거 더하면 얼마죠? 450. 요게 450입니다. 알겠죠? 450. 다시. 매년 70원씩 줄라 그랬는데, 5년간, 고정적으로 5년간 주면 350원이잖아, 그죠? 요 350원 하고, 미리 줬던 100원 하고, 요거. 다음 얼마? 450. 자, 요 문제 31번 문제 보세요. 상환기한이 만기가 몇 년입니까? 31번 문제 5년이죠? 그럼 이 문제 5년간 총이자 비용 얼마일까요?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 5년 동안 총 사채이자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시작. 예? 그렇죠. 예. 47,584원이지, 뭐. 보세요. 요거 매년 8,000 줄라 그랬잖아, 요거. 예? 요거. 5년간 주면 얼마죠? 4만원이죠? 요거 4만원하고 미리 준 거 얼마? 요거 더하면 된다. 요거. 알겠죠? 얼마? 47,584원. 뭐, 간단합니다.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여기도 한번 나왔었고, 이건 아직 나온 적 없고, 요거 나왔고, 이것도 상환 손익 구하는 거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물어보는 거, 요 안에서 전부 다 물어보는 거, 요게 사채 계산 문제. 뭐, 안에서 뭐 묻는 거죠. 뭐 상가액을 묻거나, 뭐를 묻거나, 묻는 말이 뭐든지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3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35번, 예, 찾아보세요. 35번 찾았습니까? 그 35번 문제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35번 문제를 보면은 액면가가 20만원, 액면이자율은 연 6%입니다. 그죠? 5년 만기인 사채를 18만 5천에 발행했는데 유효이자율이 10%라면은 첫해, 그 1차 연도입니다. 그죠? 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물었죠. 그죠? 자, 이자, 사채이자는 이러고 한다. 그죠? 발행가액 곱하기, 요거 묻잖아. 요거. 그죠? 요거는
발행가액 곱하기 뭐죠? 유효이자율. 발행가액 찾아보세요. 발행가액 얼마죠? 18만 5천 원. 유효이자 얼마? 10%. 18만 5천 원 곱하기 10%. 얼마? 18,500원 정답. 공짜잖아, 그죠? 발행가액에다가 바로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니까 10% 그게 답입니다. 이자 비용. 예. 아셨죠? 그죠? 자, 이번에는 23번 앞으로 돌아오세요. 23번. 그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23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우리 2000년에 발행했습니다. 그해 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그러면은 발행가액 찾아보세요. 시작. 177164. 곧 곱하기 뭐하죠? 유효이자율 몇 프로? 15%. 계산기 한마디 좀 보죠. 177164 곱하기 0.15. 알겠죠? 이게 사채이자 비용이다. 그죠? 예. 아, 알았고. 그 아래 문제. 이번에 2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4번. 그것도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뭘 묻죠? 사채 상환 손익 물어봤네, 그죠? 자, 모양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알았으니까, 자, 해봅시다. 이 사채 관련 문제가, 그, 이제, 상중하로 따지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 속에 속합니다. 예, 우리 회계 원리에서 상급 문제입니다. 예. 그게 지금 나와 있는 24번 문제 보세요. 일단은 모양 하나 만듭니다. 액면, 발행가, 액면은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 조건이죠. 액면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그 차익을 뭐라 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죠? 요것도 9만 듭니다. 자, 몇 분이라도 자꾸 연습하세요. 연습하다 보면은 뭐 계산기 요건 안 해도 바로 암산할 수 있잖아. 그죠? 9만 들면은 4, 9, 끝에는 18. 이렇게. 그죠? 9만 들어주면 되니까. 4, 9, 8. 알겠죠? 예. 자, 문제를 보니까, 예. 2002년 12년 1월 1일에 발행했다가 그 다음 1월 1일이니까 1년 후에 상환했습니다. 그죠? 1년치만 떨어주면 되겠네. 1년분.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액면 곱하기 뭐하죠? 곱하기 뭐죠? 액면이자율,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이렇게. 그죠? 자, 문제 보세요. 액면이자율은 몇 프로죠? 8%. 유효이자율은 10%. 끝났네, 그죠? 예. 그러면 요거 얼마? 800원. 요건 얼마? 950원. 950원 빼기 800원. 요거 빼기 요거. 요 차이만큼을 떨어나간다, 차이만큼. 얼마? 150. 그럼 요 금액에서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상가했으니까. 요거 빼고 나면 얼마 남죠? 요거 빼마. 348원 남네. 그죠? 예. 그럼 액면은 변하면 없다 그랬죠? 만 원. 요거 빼마. 답. 답이고요. 장부자네. 그죠?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요거 빼면 얼마? 9, 6, 5, 끝에는 12. 네? 여기까지. 965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세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럼 요게 지금 장부잔액이 965입니다. 그죠? 요걸 얼마에 상환했다 그랬죠? 9,600원에 상환했다 그랬잖아. 그죠? 갚은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게 갚았으니까 뭐죠? 이익. 그렇죠. 이익이 얼마? 52원. 정답. 답 52원. 예. 아시겠죠? 요거 구하면, 자, 요거 명칭이 뭐래? 요거는 뭐래? 시작. 상가계, 요거는 미상가계,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한 번 더 시작.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요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아니죠. 3년이네. 3년간 총이자 얼마? 물었다. 얼마입니까? 3년간. 예? 2898원 정답. 맞죠? 그죠? 3년간 그랬으니까 요거 3년 아마 2400원이잖아. 그죠? 2400원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되지. 요거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2898원. 아셨죠? 예. 사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끝나버렸죠. 그죠? 이제 다음 주에는 자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